이번 시간엔 난리가 났다. 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로울란자입니다. 어지로울란입니다. 어지로울란. 그 다음 세을 또는 수물은입니다. 여기서는 수물은으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을, 수물은을 제외하고 좌측에 있는 전체 글자도 어지러울란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울란, 어지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숨어 살 수가 많겠죠. 숨어서 살 경우가 많다. 숨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숨는 사람을 찾으려니까 더욱 어지럽겠죠. 더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울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울란에 보다 구체적으로 숨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지러울란입니다. 그 다음 떠날리 자입니다. 머리두, 흉알룡, 짐승, 발자국류, 세추입니다. 그래서 풀이해보면 머리에 흉한 생각을 하니까 짐승이 여기서 말하는 세 개죠. 발자국만 남기고 날아가 버린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은 떠난다는 뜻이 되겠죠. 머리에 흉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이 또는 포식자가 그 새에 대해서 잡아먹겠다는 어떤 촉이죠, 촉.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날아간다는 거죠. 떠나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떠날 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지러운 단자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손톱조죠. 그 다음 창과자입니다. 그 다음 성경이죠. 그 다음 사사롤사자입니다. 그 다음 또우 또는 오른손 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성문 앞에서 사사로이 또 올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면 되겠습니다. 어지럽겠죠? 어지러울란, 수물런. 어지러움에도 어지러운데 거기서 어지러운 자가 숨어서 어떤 행동을 하니까 더 어지럽겠죠? 그래서 폭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상태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어지러울 난자가 되겠습니다. 떠날리 자는 머리두, 흉얼흉, 짐승, 발자국류, 세추입니다. 공격자가, 포식자가 머리에 흉한 생각을 가지니까 새라는 동물은 짐승 발자국만 남기고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떠나버린다. 떠날 리자가 되겠습니다. 어지러울 난자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손톱조입니다. 손톱조. 손이란 뜻이죠. 창창입니다. 손에 창을 들었다는 얘기죠. 어디에? 성 앞에 말이죠. 사사로이. 사사로이. 또. 그러니까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조용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어지러울란자가 되겠습니다. 어지러울란, 수물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또 숨어서 공격하기도 하고 더 어지럽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물런자가 사용됨으로써 보다 구체화된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지러울란, 떠날리. 난리가 났다는 얘기죠. 난리. 이번 시간에는 차랑 겨는 줄 쉽게 만들고 해체도 쉽게 할수 있는 매듭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를 두 겹으로 겹칩니다. 고정대에 넣고 원로프를 당겨서 고리에 짧은 로프를 집어넣습니다. 잡고 여기서 짧은 로프를 가지고 오른쪽 로프에
2회전을 감습니다. 러프를 원러프에 한 매듭 2회전을 해줍니다. 되면은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를 두 겹으로 접고 고정대에 집어넣습니다. 원로프, 긴 로프를 당깁니다. 고리 속으로. 되겠죠? 되면 짧은 로프를 고리에 집어넣고 여기에 오른쪽에 2회전을 감습니다. 그 로프를 원로프에 한 매듭 2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매듭이기 때문에 풀기는 쉽죠. 해체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로프 두 겹으로 넣고 고리죠. 여기서 원로프, 긴 로프를 잡아당겨줍니다. 상태에서 짧은 로프를 집어넣고 오른쪽 로프 두 개의 로프 있는 쪽에 2회전 이상을 해줍니다. 여기서 원 로프에 한 매듭을 2회전을 해줍니다. 되면은 견고한 차량 견인줄 매듭이 되겠습니다. 풀어주면 되겠죠. 한 매듭은 쉽게 풀립니다. 2회전도 쉽게 풀립니다. 당겨주면 해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식은 피차입니다. 피차 일반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저편과 이편, 저이 2차입니다. 양쪽 다 P차 둘다이 말이죠. 저 P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을 척입니다. 걸을 척. 가죽 P. 걸어가서 가죽을 가리키니까 이동했죠. 이쪽보다는 멀죠. 저쪽이란 얘기입니다. 저 P차가 되겠습니다. 걸을 척. 걸어서 가죽을 가리키니까 이곳보다는 저곳이 먼 곳이죠. 이곳은 가까운 곳, 저곳은 먼 곳입니다. 걸어갔으니까 먼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P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차입니다. 거칠지자죠. 거칠지, 멈추어서 비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이죠. 멈추어서 비수를 가리키니까 이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반대는 저것, 저것 P, 이거차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까운 사물을 지칭한다,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피차 일반이다. 저편과 이편. 둘다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피차. 저피. 걸을 척. 가죽피. 걸어가서 가죽을 가리키니까 이쪽보다는 멀죠. 그래서 저거 차. 저피. 이거 차. 거칠지. 멈춰서서 비수를 가리키니까 바로 앞이죠. 그래서 이거 차가 되겠습니다. 가까운 사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차, 저피, 이거 차, 그럴 척, 가죽피, 거칠지, 비수, 비가 되겠습니다.